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면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모르죠. 돈의 힘은. 그놈의 유동성.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질문 드렸을 때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실적 시즌이 오늘 올라간다. 주목할 부분이 세 개의 기업.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괜찮을 거라고.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라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크게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한50% 넘게 급락을 할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이것보다도 더 양호할 수 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2분기 때좀 국채금리 장단기금리 차가 역전 그 뭐야 그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거는 이제 대손 뭐야 에대마진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거기다 이제 모기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좀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가 주목할 게 이제 PPP라든지 뭐, 실업급여 그러니까 증액. 소위 말해서 그 정부가 돈준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부가 돈을 주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이제 적립을 해야 할 때는 이제 뭐, 위험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적립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돈으로 이제 정부 돈으로 마련했다는 이제 그 거네요. 예. 정부가 이제 정부 돈이 기업이라든지 가계로 갔기 때문에 그쪽의 신용 리스크가 일정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적립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요 근래 JP모건이라든지 뭐 이쪽이 금융주라고 금융주가 하셨어요. 좀 예. 많이 올라갔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웰스파고하고 시티그룹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모기지, 특히 모기지 대출이 많은 그렇죠. 웰스파고하고 그렇죠.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집값이 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긴 할 건데 또 항상 그 CEO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별로 안 좋아 내 부동산 시장 안 좋아라는 의미잖아요, 어 우리 별로 안 좋고 하반기 때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 뭐 다음에도 우리 향후에도 실적도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라고 하면서 실적 잘 나와놓고 장중에 뭐한 6, 7% 빠지면서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근데 이제 조용하겠죠. 요즘 세상에. 근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소매족이잖아요, 소매 리테일 쪽. 이게 예. 소비 소매 판매가 그렇죠. 소매 대출이 많아서 이게 이제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일지.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하반기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JP모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하고 시티그룹에 주목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그 향후 컨퍼런스콜에서 그러니까 그 향후에 경기 대한 상황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 그쪽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그세 종목의 실적 발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만약에 같습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잘 나온다면 오늘 어저께 같은 테슬라와 같은 그 변동성을 이쪽에서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수급 영향은 이쪽으로 아닌가요? 몰릴 수가 있죠, 수급이. 오히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어제 장 막판을 앞두고 쭉 밀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휴게 관련된 협정 관련 언급을 해왔고 미중 간의 마찰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도 또 오늘도 보니까 뭐한 6만 명 가까이 또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길리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베르나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나 그좀 시장이 곡해한 게좀 있죠. 이게 원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검색을 한 건데 그걸 마치 새로운 데이터로 오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마치 백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과민반응한 것도 좀 있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그 호재성 재료만 뭐 시장은 어차피 상승을 하잖아요. 네. 돈의 힘이 있든 어차피 죽었다가 경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 좀 금융주 쪽에 수급이 몰린지도 좀 미국 증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는 약간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저 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슈 쪽에 네. 그 미국 실적 프리뷰 관련돼가지고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내용이 틀리든 말든 그거 알고요. 맨 뒤에 보면 그 미국의 실적 시즌 일정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가끔씩 약간씩 틀려지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체크. 이번 주는 금융주입니다. 미국 쪽은요.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모멘텀보다는 그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찾고 우리가 종목을 찾더라고요. 지금 그쵸. 시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하시라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